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는 20세기 당대 최고의 지성의 거장이셨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작가이자 스승이셨고 또한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셨죠. 참고로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색깔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대중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C.S. 루이스는 대중적인 대표작도 있는데요.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아주 대단했죠. 이 외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울림과 많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책들을 아주 많이 쓰셨어요. 저희 집에도 몇 권 있는데요. 아마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책들은 주옥 같은 필독서 느낌으로 집에 한 권씩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 이후로 독서법이나 책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명색이 북튜버긴 한데 사실 요즘 제 채널을 보면 책 소개를 빙자한 공부 채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제가 만난 첫 번째 독서 그 자체와 관련된 책이에요. 더군다나 C.S. 루이스가 전해주는 리딩 라이프라니 완전 감동인 거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 책은 C.S. 루이스의 수많은 저작들이나 글들 중에서 책을 대하는 그의 내면의 진심들이 드러난 부분들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얇기도 하고 술술 어렵지 않게 넘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활자를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내용을 요약하던 그런 수준의 어떤 저의 건조한 독서 행태를 낱낱이 인지하게 되었고요. 진짜 책의 진심인 사람은 책 자체나 읽는 행위에 접근하는 그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태도 자체가 다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자기 것으로 어떻게 소화되느냐는 책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영혼의 그릇에 따라 천지 차이겠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죠. 책 내용 중에 제가 우와 했던 내용 한 부분만 전달해 볼게요.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비유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루이스는 동화에 대해서 온 맘 다해 온 영혼 다해 진심이신 분이셨습니다. 지금이야 어른들이 읽는 동화가 전혀 낯설지 않지만 그 당시는 아이들만 보는 거였거든요. 성인이 보기에 동화는 수준이 낮다 이거죠. 하지만 루이스는 그 당시 50이 넘도록 대놓고 진지하게 동화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비평가들에게 한마디 날렸는데요. 이게 예술이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 레몬주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백포도주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어릴 때는 즐길 수 있었던 맛이 하나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맛이 더욱 확장되었고 풍성해졌어요. 만일 내가 백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어릴 적 레몬주스의 맛을 잃어야만 했다면 그것은 변화일 뿐 성장이 아닙니다. 그저 달라진 것이지 나무의 나이테가 한 줄 더 늘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수준 높은 소설을 읽기 위해서 동화를 잃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화는 소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취지로 대략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도 대입해서 적용해 볼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전 문학은 수준이 높고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는 가볍고 이런 식의 이 책을 대하는 이분법적 사고라든지 여러분이 혹은 제가 책 한 권을 읽기 전에 알게 모르게 가지는 수많은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떠한 편견이나 프레임 등등을 벗어나서 정말 자유하게 작가의 세계에 빠져서 책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C.S. 루이스의 그릇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가볍고 얇지만 책 읽기에 대한 아주 깊은 지혜를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